다시 또 한량없는 변정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변정. 아한두 개가 청정하게 변정이 아니잖아요. 환하게 그냥 변정이 된거 두루두루 이제 깨끗해진 거. 청정명증천왕과 최성명천왕과 정적등천왕과 수미엄천왕과 그러니까 변정이 되니까 수미까지 나오겠지. 수미음 앞에 강음 정도는 음다 이다 이게 정념한천왕과 가해락 최성강조천왕과 세간 자제조천왕과강염자제천왕과 낙사유법 변화천왕과 변화당천왕과 성소음묘장음천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은 상소가 되어 거수가 그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강대한 법문에 안주해서 모든 세간에 부지런히 이익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까 뭐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잖아요, 그죠? 말을 이 정도밖에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언어의 한계야, 언어의 한계. 청정해 명칭 천왕의 찬탄이라. 뭐, 쑥가지고 뭐, 떡 만들어봤자, 뭐, 그, 그, 뭐, 쑥, 도그 조금, 뭐, 물을 질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찹쌀이였든지, 맵쌀이였든지 그, 죠 들어가는 무, 물건만 약간 좀 차이나듯이. 이, 여,도 마찬가지라. 요지 법성 무예자. 요건, 나중에, 요지 법성 해놨죠. 그 옆에 성, 어찌여. 성, 수미, 산정품, 수미, 그 다음에 수미 정상? 수미 정상, 쓰세요. 개참품. 에서, 누구 거를? 성해, 이길성 자, 지혜 자, 성해 보살의 개송 참조. 이래 써놓으세요. 나도 써놔야 되겠네. 글을 읽다 보면 그개성이 팍!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 요지 법성이라고 잘 나옵니다. 음. 그게 선방선님들의 그냥 그 하두처럼 들고 댄게 그냥 유행처럼. 몇십 년을 그선방 선임이라면 하그 구절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성의 보살의 개송. 예? 예. 여러분들 그 찾기 힘들면 뭐 찾으면 돼요? 도표. 도표 해가지고 순미정상 개참모 옆으로 쫙 가면 그 개송 있겠죠? 예. 법성이 걸림이 없음을 아시는 이시여 부처님이겠죠. 보현시방 무령찬에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의 널리 나타나서 설, 불경계 부사여서, 부처님의 경계 부사의 말 설에서 영, 하여금 하게 한다. 중, 대중으로 하여금 동기 돌아가게 해서 해탈의 바다에 돌아가게 한다. 우리 허니 이걸 뭐합니까원공복계 재중생, 동인미타, 대원해라. 변정천왕은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이익을 주는데 변정천은삼선의로 근심과 권해가 없으며 오직 선열만 있다. 근신 고뇌가 있으면은 자기는 삼선도 못간 사람이라 그죠? 근신 고뇌는 없고 오직 선열만 있다. 우리는 못 깨치면 이렇게 착각이라도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기분 좋게 예, 착각이라도.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 수행하다 하다가 안 되고 못 가고 이러니까 대마초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가 그 정신을 목록하게 만들어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못하게라고 하 경전에 나와 있죠. 그 당시에도 그 대마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뭐. 뿅! 가도록 만드는 거래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그심정은 이해가요. 그런데 요새는 차라리 대마도 안 한다. 가고 싶지 않은가 봐, 선열. <laughs> 어떻게든지 그런 법비선녀를 느끼고 싶은데 자기 수행의 능력이 한계가 와서 안 되니까, 그죠? 마약의 힘이라도 의지했잖아요. 그래 가는 것은 바른 선정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의지하지 마라, 이리나. 자, 변정천은 한이로움마저 떠났어.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이히묘락지라 하죠. 그죠? 예? 이, 떠났다. 희묘락지. 그죠? 이거 안 써놨나 내가? 써놨죠. 변정천은 뭔가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강대하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이 일체가 되어서 세간을 늘리 이렇게 한다면 비로소 강대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내 몸과 내한 마음이 청정하다 해 가지고 강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온 주관과 온 객관이 다 일체가 돼어 가지고 예? 세간을 늘리 이렇게 한다면 비로소 그 강대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정도가 돼야 이제 삼선천까지 가는가 봐요. 세 개의 1 8 0 중에서 소정천, 무량천, 변정천이다. 오직 의식 활동만 있고. 자, 원숭이가 요구형으로, 조구형으로 뽕뽕뽕 그리고 나오는데, 군형이 여섯 가지 구멍이 있어요. 여섯 가지 구멍이 있는데, 그 원숭이를 두드려 잡으려면, 은몇 군형을 틀어막아야 원숭이 잡아요? 다섯 개. 그죠? 아,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여섯 개 구멍이 있는데, 원숭이 여기로 나왔다가, 여로 나왔다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섯 개 막아보면 원숭이 어디로 나와요? 하나 나와요. 그러면 눈도 닫아버리고 개슴처리하게뜨고 혓바닥도 아우 말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그죠? 안입이 설신을 전어식을 다그다보 무안입이 설신이 돼가지고 오직 어식 하나만 두고 명료어식으로 비파사나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밀고 들어가서 어식을 잡아들어간다. 예? 명료어식, 명료어식, 어식 활동 하나만 딱 남아질 때를 우리는 매천 제삼선천이라고 한다. 이래 되니까 이제 몸도 이버부고다이어부니까 추워도 추운 줄도 모르고 그죠? 오직 뭐 하도 일년만돼 가지고 더워도 더운 줄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좀 덥다. 선풍기 켜라. 좀 춥다. 뭐 보일러 올려라 이러면 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식도 있는 거예요? 몸의 식, 신식도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선체는 희수마저 여의고, 의식이 아주 정묘한 낙수와 사수와 상응함으로, 아주 정묘한 낙수, 사수하고 상응함으로, 거의 무념무상 절일체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이 그것을 갖다가 이 떠났다. 희묘락지란다. 묘락을 떠났는데 희, 이희묘락지. 됐죠? 의식의 희열이 지극히 정묘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뭐, 파한대사하고웃는 얼굴이 아니라, 부처님 얼굴에 살, 번질듯, 보일듯 말듯한 미소라할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야, 점잖차라, 이런 사람들은. 어, 그랬서 어, 왔나? 어, 가자. 저도 이래말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laughs>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지극히 이렇게 의식이 고요하고 기쁨을 느낄 때, 그 느끼는 게 있잖아요. 어. 의식의 희열이 지극이 정맥하기 때문에 낙수라고 하면 심사가 없는 경지이다. 속에 두고 보자.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계산 튕기는 게 없다. 계산 튕기는 게. 예. 그다음에 광과 천이라. 넓을 광자, 과일 과자. 결과물이 크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만한 예? 앵도 마당이 오는 게 아니라 광과라고 하는 게딱 따지면 불가 아닙니까? 불가. 예. 만중생이 삼천년을 먹고 살아도 이렇게 능넉하게 과일 한개다못 먹고 사는 그런 과일 좀 되는 거라 광과 사과 하나 떤이라는데 대구 시민이 다 먹어도 괜찮아 광과 다시 또 한량없는 광과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락법강명당천왕과청정장음의천왕과 최성의광명천왕과 자제지혜당천왕과자제지해당천왕과 낙정정천왕과 보제안천왕과 낙선해 천안가, 선종해 강명천왕가 무구적정강천안가, 광대청정강천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뭐로서? 적정법으로서. 완전히 생각이 다그지가번느라고 거의 세께에서안 일어나면은 사선전이라 하구나. 그죠? 그걸 궁전으로 삼는다. 이 말은 궁전은 왕이 살거든. 그 집어 삼는다 해도 될 건데 궁전으로 삼다 했는 거는 마음껏 자유자재하고 주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안주했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재벌 경제부사의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부사여 일체 중생이 망능책이라 일체 중생이. 청량할 수가 없다. 잡, 잡담 많은 놈이 어떻게 잡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 이 예. 보령 기심에생신의여하나니 늘리 그 마음에 믿음을 내게 하시나니 강대 을락이 무궁진이로다 늘고 큰 즐거움을 담이 없네. 광과 천왕은 가장 고요한 법을 궁전으로 삼아서 궁전이 궁전이 아니라 고요한 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궁전이라고 한다. 우리 허니 자실인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비로운 방이 아니라 뭡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이 되고 그 인이 인욕의 옷이라고 하는 게 옷이 아니라 인욕하는 마음이 남들을 이렇게 꾸며주는 옷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음.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어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 음. 강가천은 사선으로서 제 사선이죠, 그죠? 네 번째 선으로서 뭐죠? 사념 청정지라고 하죠. 사념 산염. 사념이라고 하는 게 뭐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거. 성가를 복덕이 광대함으로 광가천이라고 하는데 좋은 성가를 이생한 것이 달리 나타낸 것이 가장 넓은 까닭으로 사람들에게 마차 맞춰, 마차서 이생. 자, 이 보십시오. 우리 중동분가 이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동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 무리중자동, 대충 무리가 같다고 하는 것은, 자, 어, 귤이 있으면 귤하고, 한라봉하고, 천양하고, 또 뭐가 있어요? 깅깡하고. 요런 것들은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중동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맛은 또다 달라요. 이생성이라. 대구 능금이 유명한데 사과는 똑같은 사과예요. 골든 스타킹, 인도, 국강, 홍옥, 부사, 후지 또뭐또사가라고 하는 건다 똑같은 사가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중동 분인데 그러나 각각의 파란 사가도 있고 노란 사가도 있고 그죠? 인도는 새파란 사가고 골덴은 노란 사가고 홍옥은 빨간 사가고 국강은 저방띠 마탄 거고 부사는 굴단하고다 다르잖아요. 그니까, 전부다 각각이 다 다른 건 뭡니까? 이생, 성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중동분의 인류는. 그러나 이게 사람이 다뭐 검은 사람, 흰 사람 이렇게 백인, 흑인이 나눠지고 남녀노소가 나눠지고 이런 건 전부 다 이생, 성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음. 그니까, 요런 것들이 여기서 성가를 이생한 것이 가장 이러면 이게 뭐 다른 생 이렇게 그 저게 아 이것은 다양하게 성가가 에? 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우리 아리아식을 뭐라고 하죠? 이숙식이라 한다든지 변 이숙 이루 이숙 이시 이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걸 얘기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조선의 대범점 제2선의 강엄점 제3선의 변정점보다 공덕이 아주 수성하다. 그다뭉쳐라도안 되죠. 그니까 홍시 하나는 땡감 100개 못 하나도 홍시 하나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땐중 하나는 만명 땡초 못 하나도 못 이기는 거야. 어른 선생님은 이렇게 강의하실 때 바보 열명 모이면 문수지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거든. 저는 그래. 바보 열명 모이면 바보지에 나옵니다. 바보 열명못와도 바보지에 나와요. 부처님 한 분이 나오셔야 이와 같이 우리가 얻어 들을 수 있는 거야. 보고 듣고. 예? 이게 전부 이게 서가모니의 산물이래. 하은경도. 그분이 탄생하시지 않았으면은 뒤에 수한 보살들이나 수행자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알수 있는 길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하게 된 홍시 하나가 백천 개의 그 땡감 가수원 전체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잘된중 하나 하고 못된중뭐 백만 명이 있어도그 그 우리는 장군 한 명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장군이 결국은 온 바다를 다 평정하는 거죠. 온 바다를. 음. 지금 여실히 그 정명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우리 동아사 한은 불전 대학은 인 동아사 본사가 어디예요? 기원정사 그렇죠 기원정사예요 해인사도? 다 기원정사예요 시아 본사는 누구요? 서가모이요 우리 본사는 서가모이요 그분이 또 사리불이 이런 분들이 이제 창건하고 법문했던 그 자리가 우리의 본사예요 본사 영원한 본사라니까. 우리가 그뭐 기원전사 본사 대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laughs> 어른서인 뭐라 했죠? 나란다 대학은 대학도 아니라. <laughs> 우리는 더 치고 올라가 버리자고. 더 치고 올라가. 버리자고. 나란다, 니란다. <laughs> 그, 그 범죄를 저지르면 미란다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니까. <laughs> 우리는 나란다 출신인데 미란다 대학도 있고 그래 중이. 자, 그다음에 강가천은 삼재팔란의 한란을 위해서 가장 고요하다. 삼재라고 하는 게 뭐죠? 지하재, 풍대 수재,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탐진치고는 사등견해가 다사그라 들어 꺼져버렸다. 실제 지혜로서 본적의 본래 고요한 궁전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오직 사수와 사수라고 하는 건 뭐래요? 불고락수를 했죠? 괴로움이 전혀 없는 그거와 상응하는 의식의 활동만 있으므로 뭐라고 한다? 사념, 청정지라고 한다. 이때는 원효스님 말씀에 빌리면 대원경상의 절친소라. 친소가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자타일시 성불대, 사회동포야. 전부 다그 부처님의 제자들이야 대자재천왕 그다음 에법은지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다시 또수 없는 대자재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묘염의 천왕과 자재명칭광천왕과 청정공동왕천왕과가해락대회천왕과 부동광자재천왕과 묘장엄한천왕과 선사유광명천왕과 가해락대지천왕과 보험장음당천왕과 급정진명칭광천왕과 천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부지런히 형상이 없는 법을 관찰해서 자, 그거 줄 거세요. 모두 <laughs> 대자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냐. 형상이 없는 법을 관찰해서 그 부처님이죠. 행하는 바가 평등했다. 행하는 바가 해도 한 바가 없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무소독으로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자, 왜 우리가 오늘 그 제가 대중 공양을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그러면 제그 우리 문종 스님이 그 저기 홍삼을 공양하는데왜 계속 해라 합니까?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계속 공양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함경 십지품 원행지에 잘참조하라 시라 했죠. 원행지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까? 공부할 바가 없는 줄 알면서도 공부한다. 심채이가 왜 인당수 분구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눈 떠는 바가 없는 줄 알면서도 다눈 뜨게 하려고 뛰어들었다. 일체 유입법은 여몽 한포영이요. 삼계 여박이라 삼계를 욕개새계무새계를낙은네처럼 머물다가 간다. 그런데 우리는 삼계 하택이라 욕개새끼, 무새끼를 내 집으로 삼다가 그것을 꼬실러 다 이게 그 삼계여박이란 말이 그대로 나오는 데가 한경 십지품, 몇, 몇 번째? 제7 원행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안 오는 줄 알면서도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거든. 왜? 부모가 제사 지내는데 오늘도 안 오시는 줄 알면서도 제사를 모신다. 왜? 그것은 나의 정성이다. 오시고 안 오시고는 돌아가신 분들의 문제고, 내가 기념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다. 안올긴데 이러고 안 차리고 그래 얍삽한 짓거리 하고 요새는 이제 차라리 이제 저기 교회나 이런데 안 간다 하더라고 일주일에 교회 가느니 일 년에 한번 제사 지는 내게 낫다 이러고 <laughs> 제사 한번안 지내려고 매주 그 교회 끌려서 땡겨 보니까 그것도 뭐 별로 안 좋은 거야. <laughs> 음. 그. 도 절에 원래 나아보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지 뭐 사람들 자기의 업 업이라든지 성이만큼 살다가 니까자 마지막에 불신보변제대해 충만법계무궁진 그건 그다음 구절에 그나는거 하고 저기 열의 그 적어놓으세요 열애 현상품 참조 이런 해놓으세요 예? 왜 우리 불신 충만 업법계 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개성이 여기 개성 하고 이제 같이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몸은 모든 대에 두루하시고 충만법계 무궁계 법계에 법괴 충만하서 다함이 없으시며 정멸무성불가치라 정멸하여 성품이 없다. 재무자성종심기라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신멸적 종종본멸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가지만은 마음은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라. 마음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본래 무일물이라. 예? 본래 없는 것이 어떻게 인연이 있느냐. 본래 없는 것이 인연 따라서 생겨지니까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해. 불가사의하다. 그 선유 그 어떻습니까? 그 내인데 물어 뭐 하냐. 각자 공부에 맡겨야지. 자기 혓바닥에 돼 있는 밥맛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예?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 주라고. 지 눈에 지 입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 환경세진 명품의 첫 개송이다. 지금 여기 우리 개송 쭉 했잖아요. 그죠근데이 개송을 내가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첫 개송은 이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 대중 이름 쭉 나왔다가 자자 자, 보세요. 하, 저 경제는 서랄할 때 이렇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까지 있습니다. 써놓고 다시 해석할 때는 10 12 19 8 7 이렇게 거꾸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예? ABCD 이래 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까지 했잖아요. 10까지 쭉 나열해 놓고 해설할 때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석 간다고. 예? 계속 하는 게 파도 치듯이 그렇게 해석 가는 거예요, 예. 정점에서 한번 해석하고, 정점에서 해석하고. 됐죠? 그뭐어떻 그래.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시 있는 대목이 제일 까다롭고 힘들고 재미없고 이래요. 그래서 방에 되게 우리 사장님 그러세요. 한경 거나못 보겠더라. 무슨 국도 지나서 무슨 국도 있고 무슨 보살 지나서 무슨 보살. 머리에 찌가 내리라 그래. 머리에 찌가 내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말 많이 하는 세주명을 우리 한 학기 동안 했어요. <laughs> 지금 우리가 책 한번 보십시오, 잠깐. 다른 품은 이만큼 안 많은데. 그죠? 그책 방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1이라 그러니까 환경의 주춧돌은 뭐라 해서세주묘원품 그다음에 중간에 이론적으로는 십지품. 또 그다음에 실행할 때는 이생안품 7곱 건. 마지막에 입법계품이 환경의내 네 방향의 주춧돌을 했죠. 그래서 이세주묘원품이만큼 양이 많은 거예요. 그세주묘원품만 뚫어버리면은 바늘에 기가 뚫힌 거하고 똑같아요. 세지 명품을 모르는 사람들 바늘에 기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바지를하고 싶어도 환경을 깰 수가 없어요. 세지 명품을 반드시 봐야 되고 하면서 일부러 내가 여러분들 시간 가면서 이름을 낱낱이 설명했잖아요. 그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그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지 명품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숫돌만 바라보고 칼은 여 있고 칼은 칼대로 숫돌 숫돌대로 절대 안갈려요그 칼을 어쨌든한 번이라도 숫돌에 민대 봐야 돼. 예? 이름 하나라도. 파헤치고 아눈 안자리면 뭘 상징한다 지혜를 눈 목자리면 뭘 상징한다 지혜를 지혜 그죠 이게 상투개자 나오면 뭘 상징한다 청정을 청정을 최전을 그죠 이런 게 눈에 환하게 이제 들어왔어요 저만 들어온 거아거 <laughs>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제 심심할 때마다 비오고 뭐할 때는 도표보셔야 돼요 그죠? 예, 방학 때도 한 톱을 보시고 위구 세간 이철열이다 그냥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시다. 한경의 첫 개성이다. 한경의 본문에는 먼저 장문으로 각 부류의 깨달은 바를 설명하고 다음에 역순으로 개성을 찬탄이 나오는데 본책에서는 수행하는 차례와 개성만 신는 관계로 그거 한꺼번에 묶어서 신었다 이말이요 그죠? 그 순서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한경 제일 개성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불신보변 제대해 충만법계 무궁진. 뭐, 뭐, 제일 개성을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죠. 이게 제일 개성이, 제일 개성이라고 나왔으면 어떠해요함사상 여기 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 부처님이 온대에 두루하다, 뭐할려고 모든 중생을 구제할려고 아, 이게 보살 사상이구나. 그죠? 이남의 당신 혼자 깨달은 거 자랑하려고. 이게 아니다. 그죠? 예. 네. <laughs> 대자재처는 무상을 무상을 잘 살펴서 행하는 바가 평등하다. 대자재 천왕을 범으로는 마해수라 음력하여 마해수라다. 삼천대천세에서 가장 자제함으로 대자재 천은 팔비삼목이 있다. 팔이 여덟 개여 눈이 세 개다. 흰소를 타고 또 흰총채를 들었다. 흰소는 업이 깨끗하다는 말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힘이 좋다는 말이고 흰총채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청정한 업식이 깨끗한 걸 들하고 일념사의 능이 대천생의 빛방울을 다세일수 있고 무상법을 평등하여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 환하게 보이는 거지. 예. 생각이 한 생각만 사로잡혀도 천만 가지가 안 보이는데 한 생각도 없을 때 천만 가지가 툭 뚫피잖아요. 무상법을 잘 살펴서 평등한 마음으로 십지를 수행하여 무상지를 완성한다. 다시 전거천을 지나 십 주보살이 머무는 곳의 이름도 정거이며 대자재천왕이라도 여기서 십주보살이라는 거 이거를 해놓고 십지보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십지경을 다른 말로는 십주경이라고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정거라고 하는 거는 십지초지가 정심지입니다. 정심지. 에이? 자, 일로 한번 보세요. 십지초지에 곤하게한번 꺼내주면 마음이 청정해는경지대서 정심지. 2구지부터6지까지를9개지가출구자계율계자9개 아주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성된다, 이게. 예. 그 이제 반야 바람일까지 2구지바람지예매지난성지 현전지까지가 이 다섯 단계가 9개지요그9개지가 되면은 그 뒤부터 남을 위해서 무상방편지. 제7지 원행지를 무상방편지라 그래요. 남에게 절대 상을 내는 그 없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정말 소곤거리기도 하고 과함지르기도 하고 딱 맞춰서 법을 쓰라는 게 무상 방편지라. 한, 한 푼도 이익을 남기지 않아요. 본전도 찾지도 않아요. 다 줘버려요. 그냥. 하반 탁주를 하는 게 무상 방편지라. 그 다음에 단계가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색자재지. 한 단계 넘어가면 은 마음마저 텅 비어버리는 심자재지.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법운지의 구경지라고 하는 등각이죠. 정심지는 그런 뜻입니다. 대자재천왕이라고도 한다. 위에 열 뿌리의 천중으로 십지의 법을 나타내는 것을 사면으로부터 십성에 들어가는 것. 사면은 뭐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성은 한이지 이구지, 발강지, 임의지, 남성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들어가는 돈을 더욱 자세히 밝히고자 함유며 그러한 까닭으로 천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 사람을 바로 뭐라? 하늘같은 사람이다. 그 한계에서 보살행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전부 천상에서 법문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천상 법문은 전부 보살 법문이 세주 묘원 품에은이 세상의 주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품목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의 주인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였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성계의 어른 선생님거 글에 나오는 거예요. 구류동거 일법계 자라장리 살진주어자 아래 들었죠? 라는 말이 있다. 하, 응. 각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 만물과 삼남 한상들이 모두가 같은 벗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 뿌려 놓은 듯 하다라고 하였다뭐 잘난 사람도 빛나고 못난 사람도 빛나고 제가 오죽했으면 도둑놈도 있어야 경찰도 먹고 산다 하잖아요. 응.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가 모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품에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우주 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여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세주 묘원품은 하경이 생기게 된 인연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것에서 비롯되므로 하경의 종주는 세주 묘원품에 있으며 본래의 이치와 생멸의 현상이 둘이 아닌 벗계의 모습이 설해진다. 이건 제 마지막 거는 제가 해설했는 거네요. 그걸 보니까 좀 다르죠. 어른 선생님 거는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해놨는데 저는 강사가 좀 지저분하게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안경이 생기게 된 인연이 뭡니까 격이 인연이고, 그 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시성 정각이요. 그 시성 정각이 바로 일경의 종지다. 시성 정각이라고. 그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각을 해야 된다. 이게 종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리불리라 세상의 이치를 현실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불성을 개발시켜서 모든 중생을 자타없시 성불도 하는데 있다. 이것이 사리 불이 신토 불이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이래서 이제 세주 묘원분까지 해서 1학기 강의를 끝냈습니다. 2학기부터는 조금 이제 이런 이름 설명이 없으니까 좀 빨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권념하셨습니다.